최근 열린 특수학교 설립 공청회에서 장애 학생을 둔 엄마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까지 꿇고 호소했었는데요. 이런 짠한 모습에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서명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강서구 주민 여러분께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지켜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엄마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주민들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철새를 들여가지고 허전 퇴마거리가 조성된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이곳에 특수학교보다는 한방병원 설립이 맞다. 장애 학생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낼 특수학교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제가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집에 오면 가방을 펴개치고 일단 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무릎까지 꿇은 장애아 엄마들의 모습은 시민들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정상적인 부모한테도 솔직히 말하면 장애아가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꼭 나는 아니라는 그 아니한 생각을 좀 버렸으면 하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지난 나흘간 8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